카카오가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B2B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B2B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AI 랩을 오는 15일 사내 독립기업으로 출범시킨다고 8일 밝혔습니다. AI 랩은 인공지능, 검색 등 카카오의 핵심 기술이 결집된 조직으로 그간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을 결합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할 방침입니다. 특히 B2B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부입니다. 대표는 백상엽 전 LG CNS 미래전략사업부장 사장이 내정됐습니다. AI 랩은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출시에 이어 현대자동차, GS건설, 포스코건설, HDC, 현대산업개발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AI의 기술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. 이와 함께 AI 설계 플랫폼 카카오 AI 오픈빌더를 선보여 기업들이 카카오의 AI 기술을 사용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카카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카카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. 또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네이블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.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에 나서 서비스와 기술 고도화가 꾸준히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덧붙였습니다.